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K-프로라이프 시민단체입니다.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반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부르짖었던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왜 낙태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냐고요. 그런데 그 뒤에 피켓에 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여성민우회, 불꽃팬이, 종교조, 사회변혁회 노동당?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장의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동학대 받는데 평화통일,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거기다가 여가부에서 나다움 책장이라면서 아주 음란물에 갔건 학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했는데도 초등학교 대표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에 오십시오. 음란물에 가까운 성교육, 제발 좀 포괄적 성교육 하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지금 한 달이 넘게 날밤을 철야를 텐트를 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이렇게 미쳐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밑바탕이 바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나다움 책도 보십시오. 전부 페미니즘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침 이 비밀조직이 탈로되고 나니 정말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 흥분하지 않으려고 좀 적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배우는 인생의 첫 관문이며 이 시기 또래 집단과의 관계는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미친 집단이 조직적으로 심리학적 전략까지 마련하여 자신들의 세뇌교육에 잘 흡수되지 않은 아동들을 또래 집단에서 고의적으로 따돌림 당하게 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특히나 교육대학 시절 필수 과목으로 아동발달과 심리에 대해 배운 초등교사 집단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따돌림 당한 아동이 어떤 괴로움을 겪을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한지심으로 참으로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것이다. 맞습니다. 학교를 통해 공동체 사회를 배우는 초등시기 아동은 교사와 또래 친구들의 지지와 거부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가장 강한 존재이다. 그런 존재가 심리학적 전략까지 마련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지 않는 아동들을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다. 교사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을 학대한 행위는 형법 273조 1항 학대죄로 다스릴 것이 마땅하다. 맞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초등시기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 받은 경험이 이후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분노, 공격성, 무기력감, 외로움, 억울함, 불안, 고립감, 소외감, 적개심 등 그런 것들이 나타나며 학교에 대한 인식, 학업 성적, 수업 참여율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학교 생활을 힘겹게 만든다. 이후 인생에서 대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연구들은 말하고 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이런 초등시기 따돌림 경험은 이후에도 학습 부진, 청소년기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며 교사들은 더욱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자신들이 추앙하는 이데올로기 세뇌 교육을 위해 악의적으로 아동 학대도 마다않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15시간 이상 성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 대부분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여가부는 음란물에 가까운 급진 페미니즘 내용을 다루는 나다움 책장을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않고 초등학교에 지금도 전국 초등학교 배포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허용하는 한 학교에서 페미니즘 세뇌교육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페미니즘 교육 및 교사단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교육비는 페미니즘 교사단체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젠더 페미니즘 사상의 본거지로 활약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학교 교육에 관여하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 음란물과 같은 페미니즘의 쩔은 나다움 책장부터 폐기하라. 폐기하라. 범죄 집단인 이 비밀 조직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전해야 할 학교는
학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이 범죄 집단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